오늘은 스페셜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자호구 시대가 오면서 전술과 전략이 바뀌고 소극적인 플레이로 발펜싱이란 오명을 입은 태권도. 하지만 이 시대에도 격투 스포츠다운 모습으로 마이웨이를 걸어갔던 선수가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만 사실 괴물이라 하기엔 외모는 귀엽고 고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와 경기를 할 때 차라리 지고 있는 게 낫다, 이기고 있으면 너무 두렵다고 말한 선수가 있을 정도로 무자비한 공격력을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2009 동아시안게임 1위, 2012 월드컵 1위, 전국체전 5연패에 지금은 경남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송지훈 선수입니다. 2011년 경주 세계 태권도대회 우즈벡 선수와의 경기였는데요. 1회전에는 차분히 경기를 풀어가려고 전략을 짰지만 초반에 실점하는 바람에 2회전부터는 공격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선수 시절 특기로는 연속적인 공격과 뒤돌려차기가 주 특기였습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은 선수였는데요. 레전드 리턴즈까지 제가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